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기다려봐봐요. 뭐 하시는 거냐니까요.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 그 누리호 못 봤어요? 아니 보긴 봤죠.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알죠. 근데 나는 이제 쏘는 거에다가 업사이클링 맞나? 업사이클링 맞아요.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까지 엎어서 갈 거야. 양튜브 1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됐나? 자 봐봐요. 하나 둘. 자기 얼굴 쪽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 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 모르세요?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 보여드릴게요. 와보세요. 아니 와봐요 일단.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의 끝판왕이라고요. 저 봐요 저거. 이거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죠? 이게 바로 자동차, 바이크, 산업 폐기물 등 폐고철로 만든 전카트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메가트론. 네, 메가트론입니다. 업사이클링의 끝판왕이죠. 아 근데 진짜 전카트라고 해가지고 조잡한 거 생각했는데 아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닌가. 이걸 이렇게 부품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뭐 자동차 서스펜스로 만든. 에? 그 바이크로 만든. 뭐? 끝내주죠. 뭐라는 거야?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메가트론 정말 멋있죠? 설명을 해야지. 메가트론 5m 크기의 작품으로 이 정도 크기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자동차 3-4대 분량의 고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배치를 했지? 아, 자동차 부품이 작품에 맞게 제작돼서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다. 아, 저기 좀 보세요. 휠 아니에요 저건? 휠? 저건 오토바이 배기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래 지금도 애들 와가지고 엄청 많이 보는데 다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보고 가네. 이렇게 맞아요. 주말에 또 가족끼리 여기 나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움직이진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그럼 여기만 있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 석상근린공원에는 메가트론이, 수학체험공원에는 범블비가, 그리고 명동공원에는 드래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전시되어 있는 게 진짜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장난이 아니네요. 아 네 맞습니다. 폐고철로 만든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전카트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많이 찾아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명동공원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그 애들 있는데 놀래요. 그만해 그만. 까마귀 같잖아요. 깍 깍. 애들 놀랜다니까. 혹시 보셨나요? 올라오면서 봤는데 네. 되게 폐고철로 이렇게 좀 근사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좀 네. 신기하기도 하고 예, 기분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트론 보러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처음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요거 말고도 뭐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더 많아졌으면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메가트론을 보셨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되게 크고 멋져 보였어요. 아, 그래요? 뭔가 좀 신기해 보였어요. 아, 신기해 보였어요? 학교 앞에 이런 볼거리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운데 감사해요. 더운데 고마워요. 네.